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바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배치가 섰을 때 히스를 이용해 은근히 쉽게 풀리는 배치들이 있죠? 오늘은 히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배치들을 모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배치는 복습 차원으로, 모르고 있었던 배치는 눈에 익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배치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배치입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 공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노란 공의 오른쪽 면으로 키스를 내서 바운딩으로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자, 키스를 내서 바운딩으로 옆돌리기를. 다시. 잘못 맞았지만 바운딩이 안 돼도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2시 당점에 8분의 4에서 5 정도로 생각보단 얇은 두께입니다. 비슷한 배치인데 길이 보이시나요? 네, 키스를 이용한 되돌아오기입니다. 4시 당점에 8분의 4, 반두께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배치에 연장선을 이용하면 이 배치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되돌아오기로 대회전을 치는 거죠. 8분의 4에서 5 두께에 역회전 2시 당점. 크게 돌아야 하니까 스피드하게 쳐주세요. 노. 두 번째 배치입니다. 이 공은 뭐 거의 기본공이죠? 네, 키스를 이용한 뒤돌리기입니다. 저는 키스를 이용한 뒤돌리기를 칠때 8분의 6에서 7 정도의 굉장히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고 당점으로 조절을 합니다. 대략적인 기울기를 보시고 수구가 1적구를 두툼하게 쳐주면 투쿠션이 15에서 20포인트 근처로 가겠죠? 여기서 당점이 높아진다면 복구 현상이 일어나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당점을 중단에서 약간 내려서 시도해야 합니다. 이번엔 각이 더 좁아졌네요.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되 당점이 낮다면 입사 반사각을 고려했을 때
짧게 빠질 확률이 생기겠죠? 당점을 중단해서 약간만 올려서 미세하게 복구 현상을 이용해 각도를 만들겠습니다. 전 배치보다 1접구가 더 올라왔습니다. 두툼한 두께, 중상단의 당점으로 약간의 복부 현상을 이용하겠습니다. 1접구 30포인트 선상까지는 키스로 뒤돌리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20포인트, 10포인트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키스로 앞돌리기를 치면 됩니다. 다들 이런 배치에서 앞돌리기 짧게 많이 치시잖아요. 똑같은 경로로 키스를 내주면 됩니다. 8분의 7 두툼한 두께, 상단 1시 반 당점 편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치입니다. 어떤 공이 보이시나요? 물론 대회전이 편하겠지만 상대방을 살짝 맛보낼 수 있는 초이스입니다. 대회전을 치는 척 하면서 100% 가까운 두께에 10시 당점, 상단 당점으로 복구가 발생해 라운드가 만들어져 득점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배치. 아마 이 공은 아는 분들이 정말 적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키스를 내서 넣어치기의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얇게 치게 된다면 노란 공과 쿠션 사이에 틈이 생기고 당연히 키스가 나겠죠? 수구는 그 틈을 파고들어 3쿠션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배치는 치기 전에 상대방에게 꼭 말을 하고 쳐주시길 바랍니다. 당구장에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이공 한번 봐주시겠어요? 1접구, 장쿠션, 1접구 키스, 장쿠션, 단쿠션의 경로를 시도한 겁니다. 저는 솔이 1접구의 움직임을 봤을 때 3쿠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2쿠션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약간의 예능을 섞어 키스를 이용해 여러 배치들을 해결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아는 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기발한 공들을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